할렐루야. 유일인 교회라는 뜻을 어느 자리에 가나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오직 유자에 하나님 엘, 사람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영어 끝에 인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희 집안에, 저희 집에 큰 간증도 담겨 있어서 제가 나라에 헌신하느라고 애가 넷입니다. 박수 치시는데. 근데 그 셋째 아이 이름이 유엘입니다. 저희 집안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제가 정말 일상 떠나고 싶었을 때가 제가 30대 한 중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게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우리 평생의 신앙의 동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유엘이라고 짓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설립했을 때에 거기다가 사람인 붙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북한 2600만, 2022년 새로운 통계를 보니까 또 한 더 늘어서 260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 합치니까 한 7700만, 오늘 순수제 있는 것보다 100만이 갑자기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 해외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하면 약 한 8400만 우리 한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 전할 때에 특히 2600만 북한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포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특히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과 사역하다 보니까 주로 북한 이야기, 통일 관련 이야기를 많이 좀 하게 되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 얘기를 좀 덜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교회 목사이고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돌아와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정착해서 명목상의 교회 가족이 아닌 육신의 피보다 더 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그가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 하심인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북한 고향들입니다. 근데 또 참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고향이 다 다릅니다. 저는 고향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고향이, 저는 경상도 대구고요. 저희 아내는 전라도 전북 사람이고, 교인들은 죄다 북한 고향들입니다. 온성, 뭐 청진, 또 뭐 평양, 또 해산,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반도의 모든 고향들이 싹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목회하는 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입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 활동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외부의 활동들이 자꾸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 좀 줄어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밖에서 또 해야 될 일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감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보통 만 4시간, 어떨 때는 막 14시간, 제일 많이 있었던 시간이 14시간 같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뭐 하느라고 14시간이나 같이 있었을까 싶은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대화하고 또 대화 중에 찬양 가사 설명해주고 또 그게 또 양육이고 뭐 애기 들어주고 어쩌다 보면 한 14시간 같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보통 한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에서 제가 제 스스로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가족의 숫자가 한 사람 와서 늘어날 때마다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이렇게 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언제 뜨겁게 찬양하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까, 이거 생각하면 때때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게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저게 말을 못 하고, 저게 이러면 안 되지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재정도 그냥 확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도 빨리빨리 늘어나고 거기도 하다가 나중에 제 속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만 있어야 된다. 찬양할 때 우리 참 이렇게 반주 있고 앞에 이끌어가는 워시팀 있고 그리고 같이 기도 통성기도 뜨고 오면 얼마나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힘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싹 다 없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가 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려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보통 소나무 뿌리나 나무 큰 거 하나 뽑아야 은혜 받는다 그 얘기를 찰떡같이 믿고 학교에서 야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두꺼운 큰 거 그래야 큰 은혜 받는 줄 알고 확 잡아서 뽑고 뽑는데도 안 뽑히니까 그래서 뽑을 만한 거 딱 잡고 확 뽑았는데 그냥 그 비탈길에 굴러떨어져서 나가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 성령의 감동 하나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헌금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섬겼습니다. 교회 오면 뭐 손님들 오면 미리 준비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준비할 물품부터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잘했는데 참 헌금 생활이 잘 안 돼서 제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헌금 설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 작년 초에 설교하면서 나는 이사역 하면서 절대 내 입으로 외부에 후원 요청 안 하겠다. 우리 내려와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많이 후원과 지원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설교하고 난 뒤에 한동안 후회를 했어요. 이게 진짜 될까? 그러고 난 뒤에 한동안 저희 집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살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사모가 준비해놓은 미리 사놓은 거 귀리콩 두꺼운 거 그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 살 떨어졌었다 그랬더니까 알고 있는데 말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시간들을 쭉 거치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선별해서 먼저 보내주셨는지 주일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주의하는 건 만 원씩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은 오자마자 등록서 딱 내서 등록하게 이렇게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충분히 교회에서 가족이 되어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나눔이라든지 그런 건 해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럴 필요가 안 느껴서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는 동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오면 등록 많이 해봤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세문학 교회에 한번 들렸던 사람도 있고 연각교회에 들렸던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뿌리를 잘 못 내린 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뿌리를 잘 못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은 정말 교회가 교회생활 교인으로 충분히 뿌려져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하자. 근데 지난주에 몰아서 세 사람 등록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제 정말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데 무려 1년 1개월 만에 등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정착들을 못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애시당초 등록서를 별로 안 받으니까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가족이 되어가는 것에 집중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행사 위주로 나눔 또 뭐 이렇게 뭐 지원 이렇게 해서 당장만 모이는 그런 숫자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리어 북한 사역, 북한 선교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 그런 기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에 우리 교회 그 싱크탱크와 같은 브레인들이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는 정말 전문가들이거든요.
제가 설교 외에 어떤 북한에 관련된 거 할 때에 평소에 듣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핵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소스를 제공하고 오늘 오기 직전에도 목사님 최근에 오늘 방송한 겁니다. 기자니까 바로 또 전달하고 이래서 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과 내용은 저 혼자가 아닌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내용 전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한반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내용과 중심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에후예 아셀 에후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후예라는 뜻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셀은 또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세 단어가 합쳐놓은 것을 딱 풀어지게 100% 요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 누구나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아닌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내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명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전후의 맥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뒷말씀에 보면 3장 7절에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백성의 고통 소리와 근심을 듣고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라고 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맥락 속에 이름을 뭐라고 전달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누구도 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인 내가 고통당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당 독재와 세습 독재 속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북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내려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 해체의 아픔을 겪고 그 모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늘 갈대처럼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 마음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과 처지가 달라지는 그 아픔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북한의 지하교회가 또 복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우리 남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성경 전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야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함께라는 단어를 빼면 참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그 마지막 후반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지상명령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해라. 우리는 그것만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의 모습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리라. 또 그 속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주는 거 아무나 닦아주나요? 제 아내가 화가 나 있으면 저는 눈물은 그냥 땀도 못 닦아줍니다. 저희는 성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방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함경도도 기질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밥 먹거나 이러면 막 귀가 다 아파요. 어떨 때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근데 이런 성격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씩 옥신각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눈물 닦아줄게 이러면 감동 먹어서 닦아줘 이러는 게 아니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의 친밀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여러분 웃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는 것 함께 울고 눈물 닦아준다는 것 가장 큰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함께 있으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천국의 모습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뛰어난 민족입니다. 제가 공대 84학번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간증하면서 내가 장신대학원 다닐 때 잠깐 휴학하고 우리 집안 일 때문에 서산 대산 석유학 단지에서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는 그 얘기를 했더니만 해필 그때 삼성총합화학에서 일을 하셨던 장로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때 겹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 89년 그때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전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같은 피 같은 혈통의 우리 민족이 그런데 우리 분단 70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이게 났는지 거시 지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짧게 몇 가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의 남자와 여자와의 기대 수명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남자와 여자가 이미 80대를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여자는 한 73세 밑에 남자는 보니까 66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어렵다. 북한도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 남자도 70 초반까지 살면 그런 대로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되었다.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 이렇게 남과 북이 다 이렇게 어렵게 자네들 출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넷이나 낳았는데. 북한에도 보통 하나 내지 두 명 낳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회 이렇게 막 개최해가지고 자녀 뭐 많이 낳게. 근데 뭐 경제가 좋아야 많이 낳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하는 수고가 옛날보다 좀 덜해서 그런지 남자들도 평균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보려면 경제 규모라는 GDP 그거보다는 국민 소득 개인별 또 그 전체 합산한 국민 전체의 소득 이것을 보면 삶의 수준을 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한 3,700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도 좀 있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1인당 우리 소득 1년 연간 3,700 그러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북한은 약 한 지금 한
137만 원, 우리 돈으로 2020년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지표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북한의 달러 환율, 우리나라의 한국의 달러 환율 이렇게 비교하면 북한의 달러 환율이 잠깐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엄청 올라갔거든요. 7월 달에. 지금 8천 원도 막 돌파하고요. 조만간에 만 원도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환율 대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과 북한 돈의 가격 차이가 약 한 1대 한 6 정도 됩니다. 위안화 비율, 중국 돈 비율로 하게 되면 약 한 1대 4.5 대 1 이렇게. 그러면 137만이라는 소득이 북한 손으로 바꾸면 약 한 800만 원, 한 850, 6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버는. 여기 북한에서 쌀, 우리 개념으로 한 20kg 짜리 한 몇 포를 살 수 있는 약 한 80포 정도 삽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럼 북한의 4인 가족이 1년 먹을 수 있는 쌀이 포대수로 하게 되면 하루에 4인 가족이 한 2kg 정도 먹는다고 보고 그러면 약 한 30, 한 6포 정도. 이렇게 두고 보면 평균이니까 그 정도 전체 소득에서 쌀값 그 정도 나간다. 또 다른 비용도 많이 있으니까 또 북한의 쌀 먹기 어려운 계층들도 많이 있고요. 평균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 숫자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는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총생산을 보면 우리는 벌써 지금 한 2천조 원 됩니다만 북한은 기껏 한 35조 원. 물론 거시경제지표는 북한에 발표한 것 그다음에 추정하는 것 하니까 100% 정확하기는 어렵다 싶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년이 넘어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이렇게 많은 격차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북한도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5월 달에 2022년 5월 20일쯤에 전량세대라고 쌀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는 이렇게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빈층. 그런 극빈층하고 자녀들이 없는 노인 세대에 북한 당국이 지금은 배급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원체 위기 상황이니까 약 5일치 옥수수 신약을 나눠들 줬다 그럽니다. 물론 100% 다 받았는지 확인할 재간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웬만큼 받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루 한 550g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5일치 그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2020년 5월 달에는 양강도,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15일치 정도는 나눠줬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래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그 틀에 안에 있는데 노동당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책임지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뭐냐, 중앙에서 해결 안 하고 왜 지역 보고 다 해결하라고 그러냐, 그럼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참 들려가고요. 북한 당국이 성제적으로 5월 달에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선 반영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5일치, 15일치. 또 양강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니까 지금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락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두고 보면 북한이 이 정도는 북한 당국이 조치했지만 어려움을 다 넘어가기에는 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사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살값이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막 폭등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랬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약간의 미세한 이렇게 뭐 조금의 이렇게 상승은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마당의 쌀 공급량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8월 15일부터 9월 초에는 이제 해독수수가 나오게 되고 지금 대체 식물로 밀, 보리 이런 작황들이 이제는 수확이 끝났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이제 그 탈곡하고 이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쌀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팔아야 돈이 더 될 거 아닙니까? 북한도 여러분 옛날하고 다르게 나름대로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돈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의 코로나 그러면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당장 무너질 듯이 또 화성 17형 발사체가 평양상공에서 막 폭발하니까 민심이 막 이반돼서 망작도 뒤집을 것처럼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걸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값이 큰 변동성이 없이 좀 약화되어진 이유들 중에
중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6월 달에 중국에서 밀가루 또 옥수수 식용유 이런 지원들도 있었고요. 근데 한 7월 이전에는 또 그나마 그런 정도로 이렇게 버텨왔던 북한의 내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행군 시기 90년대 그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회주의 경제망이 그냥 무너지고 공방이 무너지면서 그냥 대책 없이 당했는데 여러분 남이나 북한이나 우리는 일단은 머리는 좀 비상하잖아요. 당국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는 안 세우겠습니까? 우리라면. 살인의 중장의 판인데 그러다가 많은 생계 대책들도 개인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고요. 그다음에 뭐 두부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기면서 실제 매스컴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매스컴의 특징은 제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작은 소식만 나오면 당장 막 무너질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안에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크지는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들어왔으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조금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 참 쉬운데 이런 데이터까지 같이 하려면 막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보니까 7월 달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미리 장마당에 다 풀어뜯으니까 민간 재고량이 이제 급감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 좀 이어서 제가 건너뛰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모니터가 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쌀값 변동성이 좀 약한데 근데 지역적으로는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동이 좀 부자가 막힌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지방에 따라서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약화된 게 민간 급등하게 된 것이 민간의 그런 쌀 재고량이 이제 파닥이 나니까 내놓을 만한 쌀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뉴스에 많이 들었다시피 올해 가뭄 때문에 부정적인 작황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무역이 막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7월 평남의 평성 장마당에는 한 달에 5,100원에서 주로 5,800원까지 킬로그램당 약 15%나 한 달 동안 이런 폭등한 것이죠. 강댕이 쌀 잘게 부숴서 쌀처럼 된 거 3,100원인데 한 3,800원까지 무상군 업 장마당도 이게 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신의주 예산, 뭐 평양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통계가 나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작은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똑같이 7월 달에는 많이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가 1월 대비 한 90%, 경유는 100%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제가 경유차 타고 다니거든요. 1,400원에 넣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2,100원입니다. 기름 넣기가 겁이 진짜 납니다. 전에는 금액을 좀 줄여도 한 3만 원씩 넣고 잘 다녔는데 좀 다녔거든요. 아, 요즘은 3만 원 나와봤자. 제가 따져보니까 1,400원에서 2,100원이면 약 한 50%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도. 그럼 북한이 한 90%, 100% 올랐으면 여러분 급등이겠습니까? 폭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한 6,000원이었다가 정도 유지하다가 6, 7원은 7,000원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8,000원대 막 돌파하고 이렇게 되니까 7월부터는 정말 쌀값이라든지 유류라든지 환율 모두가 위기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의 경제 특히 민생에 관련된 것은 쌀값이라든지 유류라든지 기름값 이런 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안 해도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을 알기가 참 수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북한의 안에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심들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참 그게 주목하게 되잖아요. 어제 우리 기자였던 자매가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보고서를 낸 걸 제가 한번 본 걸 제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확 일어나서 세상이 그냥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아우성처럼 막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식량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량이 또 부족하고 식량 수입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밀보리가 지금 또 탈곡에서 나눠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살이 다시 나오려면 아직도 한 3개월 정도는 더 지나야 되고 해독소스는 보통 8월 15일 이후 좀 더 추운 지방에서는 한 9월 초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려면 한참 시간은 남았고 쌀 재고는 지금 거의 바닥나 있고 또 모내기철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제한되어 있고 한번 크게 노력 동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새로 인원 교체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밤 동안에 또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장사도 하면서 돈도 벌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돈도 이렇게 잘 벌이가 안 되고 근데 여기다가 장마 피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각종 노력 동원들 북한의 흑수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뒤에 보는 돌격대 20, 30대 청년들이 있는 근데 강한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장마 타고 막 뚝방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 가면 무슨 보수는 제대로 주느냐 또 그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말들은 뭐겠습니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전쟁 확 일어나가지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북한에서 어려울 때마다 참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 들었을 때에 달리 생각하면 의례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전쟁 나가지고 확 뒤집어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를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전쟁 물자로 비축이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 아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아는 게 지금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한 커플 우리 형제자매 주례를 했는데요. 평양에서 영재학교 다니고 IT 전공하고 아주 이렇게 머리 있는 그런 형제고 자매도 어린 나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한국보다 그 친구들이 아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리어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도 우리와 다른 통일의 방향이지만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해야 된다. 이거 하나로 막 버텨가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세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잘합니다. 또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산다는 이야기 어떻게 다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비명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다르게 막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3, 4년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는 받아도 한국에서는 안 받겠다고 막 그러는 북한이 마음을 돌이키고 지도부가 백성이 살고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원해야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에 교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한국은 뭐 했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통일되면 정말 더 부강해서 그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또 이 모습을 북한 전체 주민들이 전부 다 확 전쟁나 다 뒤집어져라 이렇게 전부로 봐서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전부로 보거나 모든 것을 일부로 보거나 그래서는 곤란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힘든 분들이 어렵게 사는 기존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명을 치고 아우성 치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식량이 끊겨가는 사람, 장마당에 쌀이 있을지라도 살 돈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나오는 북한의 또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 그 다음에 급격한 변동성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던 이유가 한번 보면 코로나가 그래도 평양은 거의 잡혔고 지방도 지금 수습 과정에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을 다 걸어놨지만 도시, 시군 이동은 건강확인서, 여행증명서는 늘 필수였고 이것 있으면 이동이 되도록 많이 완화되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장마당이나 각종 작업
현장들이 정상화 과정에 있다. 그 다음에 자체 생산한 곡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외부 무역, 중간 무역이 좀 어렵지만 또 틀 것이고, 정 어려우면 그냥 주는 것도 있고, 밀무역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버틸만 하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입이 많이 감소는 됐지만, 급격한 변동성은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내려온 형제자매 중에 또 이렇게 진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북한도 우리처럼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고 또 많은 복합적인 사회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3대 권력기구인 국방성이라든지 사회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위성이라든지 예전에는 뭐 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딸린 가족들 전체 다 하면 최대한 1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또 여기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북한도 나름대로 올라가려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하고 월급도 타고 거기서 사회보장비 단단 떼보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한다 할지라도 앞에 아주 정말 먹을 것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분들도 북한 사람이니까 그 길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북한을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틸 수 있다, 한번 할 수 있다, 요 정도라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요 정도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걸 생각만 하면 정말 자다가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나 성공하고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 정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건 북한을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북한이 여러 계층들 속에 전쟁 나서 못 살겠다, 아사 위기다 이렇게 비명 소리와 함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어렵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혼재된 이야기들.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모습들입니다. 민족의 어떤 동질성이라든지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감이 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7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민족의 하나됨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자칫 우리가 영원히 분단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우리 그런 실제적인 근심 또 위기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제가 경험해보기에 많은 사람 직접 뭐 북한에다 산 것은 아니지만 내려온 사람들 또 같이 경험하면서 많이 나눈 이야기들 속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만큼 일제시대 일본에 대한 증오 우리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하여 예속되어지거나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정말 크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통일해야 된다라는 걸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남한 사람 그러면 막 우려가지 뭐 박수치는 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교류 협력이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통일되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더 약화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으로는 정말 한국에 대한 동경, 정말 많이 잘 알고,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이 나뉘어진다든지 동질성이 깨진다든지 정체성이 약화된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선 우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민족의 하나된 개념도 흐려지고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의 교회로 재건되어지고 그 속에 반드시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북한에 한 면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소식만 나오면 당장 무너지는 기도 여러분 그것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이것이 무너지도록 그 속에 정말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통일은 최종적인 목표이니까 그 과정 속에 교류 협력하며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 우리 자매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모시고 청진 가서 특산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는 얘기 참 종종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어머니가 병들어 계신 분도 있고 보통 한국 교회 안에 같으면 제가 벌써 신방 같이 하나 갔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치료받기 어려우면 병원에 보내고 저 빨리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런 면을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사회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명의 소리도 있지만 우리 식도로 할 수 있다는 것도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북한. 여러분 그런 북한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북한 교회 제거는 물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작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한국교회랑 통합하는 걸 수답한 이유가 작년에 그렇게 만약에 제가 청빙받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교회로 들어갔으면 우리 교인들이 아마 잘 못 자랐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호하고 또 인큐베이팅하고 또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제가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빌 사무총장이신 오성훈 목사님 통해서 보내주신 흘려보내주신 물질도 저 공급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 오성훈 목사님과 주빌 기도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받는 것 다 우리 교인들에 다 이야기 잘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우리가 헌금해서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또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스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라서 이들이 구역장도 되고 셀 목자도 되고 한국에 도리어 사람들 전도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그런데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작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했는데 올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좀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한국 사람 좀 부릅시다 막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너무 성장이 느리니까. 근데 목사의 내 마음에는 한 명이 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거는 제가 그들이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위주로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4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하나 행사 예상을 안 가거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 살 한 살 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북한교회 재건, 그 다음에 복음 통일, 어떤 행사나 활동 위주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한번 이뤄보죠.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부흥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할 때에 눈물이 막 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막 흔들면서 워십 댄싱 하듯이 우리 자매님 어제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살짝살짝은 움직이는데 그냥 모션을 하는 게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밴드 저기 막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여기서부터 먼저 하자. 여기서부터. 또 우리 교단이나 여러 행사 다니다 보면 제가 늘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예배 장소가 뜨겁고 부흥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올라가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냉랭해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대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디부터 뜨거워져야 되겠습니까? 어디부터 북한 교회가 대부분과 같은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업고 기도와 말씀으로 벌써 28분이어서 여기는 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대 중반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 앞에 제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비몽사몽 근데 자다 그런 게 아니고 걸어가다가 제 앞길이 싹
바뀌어서 운동장이 무슨 이렇게 뭡니까 이게 광야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업고 가는 그 느낌을 느껴서 보니까 누가 한 분이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누구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 동시에 제 어깨에 제 인생에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을 잔뜩 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할 그때에 업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깨달으니까 싹 눈앞이 그냥 제가 운동장 한복판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업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업고 가려면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협력하려고 그러면 막 쏴버리고 뭐 온갖 밖에 말폭탄들을 막 쏟아내고 여러분 사회와 정권은 이리저리 바뀔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는 항상 업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아픔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하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남한을 포기해서 한 길로 가게. 여러분 남남 갈등이 얼마나 이렇게 큽니까? 제가 옛날에 정말 데모하느라 엄청 뛰어다녔는데 제가 막 도끼 들고도 뛰어다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굉장히 착하다 그럽니다. 안 착한데. 그때 학생운동할 때도 이런 노선투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한쪽을 눌러야 뭐가 제대로 운동이 되니까 지금도 그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측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남남갈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각들이 있는데 하물며 나라와 민족 통일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중요한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숨도 못 쉴 만큼 압박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포기해서 한 길로 가도록 다르지만 이걸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공동체로 복음 사명하는 우리 한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70년대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정 중심에 빠져서 살고 있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지에서 말씀 전하고 믿음 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그냥 이렇게 세월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 꼽히면 끝장을 내는 민족. 여러분 복음이 꼽히면 우리는 끝장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얻고 가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전 세계 복음 안 들어가는 곳에 우리 한민족 전체가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예비되어져 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통일 기도회를 다녀오고 난 뒤에 우리 한 자매가 남긴 글입니다. 제가 이 보고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특별기도 시간에 목사님들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다. 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다. 단지 내가 울었던 이유는 많은 교단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우린 정작 북한에서 몰랐다는 거다. 그들은 세상 밖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기도 드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자유,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자유, 나라가 있어서 가능한 자유다, 자유가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일이다. 평범한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났다, 평범한 속에서 행복감이 느껴졌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뭡니까? 정말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도 소리에 마음이 다도가 났다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만 전달되어집니까? 한 부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쌓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사가 아닌 기도의 절차가 아닌 기도 자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유튜브 엄청나게 많이 들려지지만 왜 말씀이 희귀한 세대라고 합니까? 말씀 그대로 안 따르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민족 사명 위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먼저 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 되어서 복음 사명 감당할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의 간증처럼 기도의 눈물을 쏟아내는 자매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분명히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이 귀한 우리 복음 통일의 사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한민족 전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